석천 형님 이태원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맛있는데. 아니 맛있었다고 막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맛있었어. 얼마 시간? 몇 개야 그 지점이? 13개. 아, 몇 개? 13개. 야 그걸 근데 어떻게 다 관리하냐? 매니저들이 있고 우리 총괄 매니저가 또 있어. 우리 회사를 차렸어. 그럼 거기에 관련된 사람마다 굉장히 사람 많겠네. 200명.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 그게. 자 우리 오늘 이 안주적으로 굉장히 풍년인 게 우리 석천이 형 40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우리 홍석천 스페셜. 부산이랑 일본이랑 LA 지점까지 해서 약 가게만 해도 4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해요. 400여 개? 네, 400여 개에다가. 아, 제가요? 네, 매니저들만 80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태국 그 왕족들도 분점 하나 달라고 지금 난리래요. 왕족끼리 다 떴다면서요. 아, 그럼 여기 왜 나온 거야? 여기 가게 보러 오셨어요? 아, 왜냐면 가게. 여기 아, 부자들이 더 모으려고 여기 나와서 또 가게 온 거에서 400개로 이래서 부자가 되는 야, 이 드러운 놈이네. 이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겁니다. 역시 사람은 찬란한 뭐 어떻게? 찬란해야 돼,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뭐, 이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죠? 이러다가 한두 명씩 슬금슬금 믿다가 루머가 이렇게 확산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서장훈 형도 재산 6천억 원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맨날 방송에서 6천억 해가지고. 우와. 제가 또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몸이 엄청 좋아요. 몸이요? 네, 이 감은 정말 꽝이신데 몸이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얼굴도 괜찮은데? 얼굴도 괜찮죠. 아니 뭐 말 나온 김에 그 핫바디 루트스페이 한번 가봐요. 핫바디 한번 가봐요. 핫바디가 뭔지 아세요? 핫바지 말고요. 핫바디요. 형님 핫바디요. 핫바지 말고요. 나 이 친구 마음에 들어. 핫바디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양할게요. 정말 저 너무 존경하는데 사양할게요. 저는. 이철아 야 임마! 사양할게요. 저는. 이철아 야 임마! 네. 이철아 형은 네가 좋다. 삼촌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이놈이. 자 핫바디 한번 오! 보세요. 와 우리 이문식 형님이 몸이 덩글이네. 덥다. 아 덥다. 땀을 들 때 겨울이네. 어? 우와. 네. 오. 근육이. 몸 진짜 멋있다, 형. 굳이 와. 굳이 벗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얼굴 보지 말고. 저거 봐. 아래서 위로 올라갈 때 되게 좋았잖아. 얼굴 야, 나오기 전까지. 와. 여기까지 너무 좋아. 야 이거는 좋다 하고 똑같은 아니고. 거야. 좋다. 와 몸 봐. 와. 몸이 완전 좋다 몸이잖아. 그러니까. 그지? 근데 얼굴 봐봐. 아이고야. 야 몸이 좀 되게 좋네. 야, 몸이 완전 좋지. 얼굴이 멋있어 얼굴이. 훈훈해. 52살인데. 아니, 배드신 해도 된다. 진짜 관리 왕이시다. 그럼 최고야. 아니 옛날부터 좋았어? 아니면 언제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았어. 아 원래도? 아, 원래. 근데 닮아고 이럴 때도 몸은 좋으셨죠. 탄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술하고 운동. 운동은 정말로 그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오를 때가 똑같아요. 산은 절대로 거짓말 못 해요. 자기가 올라온 것만 가까워지거든요. 그죠. 운동도 그죠.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열심히 한 만큼. 사기 안 쳐서 운동은 진짜. 몸은. 아니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요 그럼? 머리. 나는... 아니 지금 술 먹고 힘들고. 저것도 그렇고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왠지 합성 갖고 그래가지고. 아니 한번 살짝 좀. 살짝? 이쁘다 심지어 우유 그럼 석채이 너는 이런 것도 다 너한테 다 이득이야? 그냥 조금이라도 보면은 게이드 게이드 왜? 아 그걸 게이득이라고 해. 아 게이득이네요. 아 이해했어요. 게이득. 아니 근데 석천이 형도 몸 엄청 좋아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형 없어요. 무슨 그 해군 모자랑 반스만 입고 막 뭐 했잖아요. 반스만 입고 막 뭐 했잖아요. 뭐야 그 자세는. 막 뭐 이런 거 했어요. 서울에서도. 제가 야 이처럼 아니 반스는 좀 그렇다. 반스. 자세가 제가 그랬나요? 이 자세 맞잖아요. 이 자세 맞잖아요.
아니야, 그 자세 아닐 새끼야. 그 자세 아닌가? 그게 제 박선주가 내 베프 중에 하나인데 콘서트에 쇼를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냥 쇼하기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진짜 팬티, 검정 팬티에 내가 즉흥으로 쇼를 한 거야. 아, 선주 콘서트에? 선주 콘서트에. 근데 몸 진짜 좋아요. 좋았었어. 그때 되게 좋았었어. 좋았었어. 한여름밤 공연할 때 그때 막 보여줬잖아, 그 몸 좋다고. 그때 좋았지. 좋았지. 지금은? 네. 지금은 좀 망가졌어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도 그거 남아있을걸? 이런 배에 비하면 정말 나는 형 이거는 좀 달라요. 그냥 되게 특이하다 이거 느낌이 딱해요. 안 들어가요. 아 그러고 보면은 셋 다 운동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냈다. 술 좋아하고. 너 운동 그래도 막 이거 하잖아. 잘 안 해요. 루트 형. 루트 형은 운동 좋아해요? 루트 형은 운동 좋아해요? 아 나 손 없어진 줄 알았잖아. 아 깜짝이야. 진짜 너 왜? 아 저 깜짝 놀래. 아 요리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루트 스페셜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우리 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뭐야? 연락이 왔다고요? 네. 공개할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 오! 저게 나! 아 이거야 이거! 야! 너 저런 걸 찍었었어? 야! 이거. 기철이 야, 야 저게 뭐야? 아, 제 몸 사진이 나. 아, 좋은. 야, 군살이 진짜 없다, 저때는. 군살이 없었어, 군살이. 아, 진짜. 진짜 꼴 보기 싫다. 어떻게 저렇게. 친구들은 그래. 내 친구들은 그렇지. 어, 친구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꼴 보기 싫을 것 같지? 표정, 제스처. 학교 때 저랬으면 더 맞았어. 아, 형한테 때 맞았지. 아. 오성이 형 때 맞고. 아. 어, 이 사진 마음에 드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 사진 되게 마음에 드는데 나도 저 사진 제일 꼴 보기 싫어. 아 진짜. 아니 삼자가 보기엔 멋있거든. 아, 뭐 특별히 뭘 할 게 없는데. 그래 친구끼리는. 야, 너무 내가 20년이니까. 야 근데 이쁘로 좋다. 종아리에 저 그 감은 거 뭐야 또 처음. 저희 우리 제작진. 아니, 저 끈은 뭐야? 나는 좀 나는 꺼졌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아 나 너무 보기 싫은데. 아니 저 컨셉이 뭐냐면 부연 설명하죠. 안 물어봤잖아. 아니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 조용히. 지금 꺼달라고 그러는데 조용히 하라고. 어? 네, 저게 그러니까 제가 뉴욕이나 이런 게이 퍼레이드하는 네. 해외 가서 게이 퍼레이드를 봤더니 되게 저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콘서트장에서 잠깐 깜짝 이벤트라는데 뭔가 짱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거지. 재밌는 걸 하지. 근데 몸에 대해서 저때 가장 자신 있었을 때 40살 넘었을 때니까 그때도 내가 40살 때 아직 난 살아있다 보여주고 싶어서 자 석천 스페셜로 오케이. 고생 말렙 보통 게임 용어거든요 말렙 뭐 말렙을 찍었다 그만큼 뭐 최고가 되었다 우뚝 섰다라는 네. 표현인데 그만큼 고생 장인. 아 고생 장인. 뭐 해보셨어요? 형도 알바 많이 했고 나도 알바 많이 했고 나는 올라올 때 엄마가 봉투에 7만 원 주셨어. 그게 이제 뭐 한 2주 3주치 용돈인 거지. 근데 이제 시골에서 워낙 엄마 아빠들이 시장에서 장사라니까 생활 뻔히 알잖아. 내가 아껴야 되는 거야. 나는 알바하고 나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어 심지어. 그래서 난 대학로에서 우리 연극 공연하다가 마지막 일산 가는 버스가 나 서울역 아니면 신촌에 있었거든. 거기까지 그냥 혼자 걸어가면서 대학로에서요? 대학로에서. 그래서 막 걸어다니면서 노래하고 대사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 돈 그거 아끼는 그때는 거. 저도 거의 지하 인간이었죠. 왜냐면 집도 지하고 그치. 지하철도 지하고 소극장도 지하야. 맞아요. 네? 거의 햇빛을 못 해를 못 봤지. 그래 그 덕에 그래도 지금 허여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석천 옆에 앉아서 허옇게 뜬 거예요 지금 긴장해가. 어머나. 어머나. 형은 알바 진짜 많이 했잖아. 알바지 국수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햄버거를 만드는데 명동에서 햄버거 만드는 집 했는데 이 비주얼이기 때문에 매장이 못 나오는 거야 뒤에서 햄버거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렇지 내가 사장이어도 형은 못 나와. 올해는 못 나오는 거야. 미치겠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뒤에서 이제 뭐 닭도 튀기고 하다가 점심을 안 줘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닭 튀기다 그래 떨어뜨려. 떨어뜨려가지고 하다가 휴지에 싸가지고 휴지통에 딱 버려. 이제 다 끝나고 가서 휴지통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꺼내서 옛날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알바를 안 하면 대학 등록금 같은 거를 마련을 못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도 선배가 영화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 선배가 있어서 스텝으로 일하러 와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길을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통제하는 역할을 하잖아. 막내니까. 이 앞에 주차돼 있는 차 사이를 건너는데 딱 나가는데 버스에 내가 여길 친 거야. 내가 여길 친 거야. 어머, 머리를요? 머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버스에 그 이거 저기 사이드 미러에. 그러니까 버스가 날 막 치고 난 쓰러지고 버스도 딱 스톱을 했는데 다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됐어? 너무 아픈데 아 내가 여기서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일단은 오늘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선배님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태프들이 막 감독님도 와가지고 야, 너 병원 가라 그러는데 난 그때도 병원이 내 돈으로 가는 줄 알았어. 나는 이 병원을 가는 게 내 돈으로 가는 줄 알고 안 가려고 저 괜찮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나 봐. 다 놀래. 나 빼고 다 놀래. 왜냐면 머리가 피가 났어? 이만큼 부었어? 오, 피가 난 게 아니라 혹이 난 거야. 이만큼 혹이 난 거야. 그래서 왔어. 그럼 병원을 가야 되잖아. 네. 돈이 없는데 뭐.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서 집에서 정말 찬 수건에 계속 찜질하고 계속 누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약간 기억력이 없어졌어. 일주일 전에 분명 만나서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을. 기억이 안 나, 일주일 후에 보면. 야, 쟤 변했다. 유명해지니까 또. 그건 맞지. 막 이런. 그건 맞지. 아, 저기 조금 달달하게 좀. 감동으로 좀 몰아주세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네. 중동 노래방 가고 싶네요. 네. 나는. 그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해봤지만 물탱크 청소할 때가 제일 또 기억나요. 와, 위험한 거 아니야? 진짜 어렵지. 위험하지 않네. 아파트 물탱크는 맨 옥상에 있는데 대학교나 큰 건물 그 물탱크는 지하에 있어요. 어머, 지하 한 20m를 내려가면은 헬기장만한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피복을 다 전선을 깔아가지고 물 다 빼내고 찰랑찰랑 할 정도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때 미는 거예요, 이걸. 와. 근데 전선이 좀 영세해가지고 피복이 막 벗겨진 것도 이제 감전사고 위험도 있고 굉장히 긴장이 돼, 사실은. 그래서 공포영화 찍는 것 같아.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으면 돌아서면 컴컴하니까 뭐 휙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방송통신대학교를 그걸 청소하고 딱 나와 있는데 그때가 3월 달이었어요. 대학로? 네, 대학로. 애들이 이제 막 그 새내기들이 막 동아리 나와가지고 막 야, 우리 와라, 막 춤추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문식은 탁 영국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담배 탁 피워서 일당 6만 원 받고 탁 있는데 못 사먹는데 거기서 딱 이제 아주 쉬고 있으니까 땀 삐삐삐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안 돼 보이는지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는 거야. 근데 그걸 먹는데 서럽기도 하고 막 해서 땀 나고 눈물은 나고 막 퍼먹는데 야, 땀인지 눈물이 탁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였어. 아, 정말 형은 얼굴 자체가 좀 짠하잖아. 그러니까 그 그런 건 있지. 솔직히 그렇지. 그럼 짠해? 짠하자. 짠해? 짠하자. 오케이. 야,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아니, 언제 올지 몰라요. 아, 정신 지금 살짝 나 뚝 떨어지잖아 또. 그러니까. 가게에서 직접 요리도 하고 그래? 나는 손님 저희 주방 다 퇴근하고 나면 내 손님들 늦게 오면 그럼 그 음식들 다 언제 배운 거야? 난 개발을 많이 해. 개발을 진짜? 아이디어를 우리 주방장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래 학교 다닐 땐 가끔 주방장이 되게 놀래. 형 같은 얼굴에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요리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요리조리 잘 뜯어봐 괜찮아 나도. 썸땀 졸지에 갑자기 야야야야 이쁘다 썸땀이에요. 이게 썸땀? 이게 썸땀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은 떤망쿵? 이게 텃망쿵. 뭐? 어떻게? 텃망쿵. 이게 새우 크로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맛있겠다. 조금씩 드셔보세요. 이걸 막 찢어가지고 야 이거 치킨 동영 오빠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리액션 좋았는데?
새우를 갈아서 약간 좀 다른 맛이 나올 건데 괜찮아요. 아, 깻잎 아니야? 약간. 그럼 이게 월남이나 이쪽에서만. 그렇지, 그렇지. 월남쌈이 있는 거야? 네. 전세계적으로 근데 고수라고. 그럼 그 맛을 고수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아, 왜냐면 그분들은 고수니까 그렇지, 고수를 잘 드시더라고요. 고수, 고수. 고수를 두네. 고수 선배님은 고수 좋아하겠다. 네가 이겼다. 아, 네가 지현이 형! 뭐하다 날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네, 형님! 아, 고수가 참 고수하다.